유튜브에서 CBS 조이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야, 근데 아... 시간이 이렇게 빠르나? 아니, 벌써 1년이 이렇게 빠르나? 복집에서 처음 모였죠. 맞아요, 복집에서요. 그때 목사님 안 오시고. 서른 복겠죠. 맞아요, 네. 전화통화는 네. 우리가 영상통화 했었고. 설미 아나운서 늦게 왔고. 늦게 왔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얘 뭔데 늦게 와? 막 그래서 연예인병 걸렸다고. 연예인병 걸렸어? 뭐야? 그래서 우리가 막, 네. 어, 막 그랬잖아요. 아니 성배현 씨는 그때 입은 옷 착장하고 같은 옷 아니에요? 눈치가 진짜 빠르네. 그쵸? 맞아요. 오. 제가 처음과 끝을 항상 저는 한결같다는 아니 아니야. 티긋은 치긋이 맞아. 잘못 알고 있어. 끝을이 맞아. 끝을. 같이. 읽을 때. 우리 다 같이가 하잖아. 같이 이 밤에 끝을 잡고가 맞는 거지. 아니야. 끝을 잡고. 티긋은 치긋이야. 내가 확실해. 미국 바람. 내가 2시에 데이트 할 때 교육 받았어. 아, 야 봐봐. 다 같이 밥 먹자지. 다 같이 밥 먹지 안 하잖아. 어. 그거야. 나도 끝을이라고. 이렇게 정말 놀라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나 아니, 나도 받았어. 여민 씨 표정 좀 봐. 오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야, 아나운서 한결 같은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밀렸어. 제가 방송을 했다 하는 그 어떤 되새김? 처음과 끝을 같은. 네. 아. 정말 이 1년의 그 시간들이 네. 진짜 정말 마음껏 웃고 맞아, 즐기고 맞아. 놀았던 네. 그 놀이터였던 맞아. 것 같고 예. 근데 또 1년을 되돌아보니까 되게 우리가 많이 좀 성장한 것 같다 맞아,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이 애 하나 키우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성대현 씨 돌 같아. 진짜 맞아. 성대현 씨 내가 이제, 키운 것 같아. 이제 이유식 먹여도 될 것 같은. 이제 기저귀 뗄까? 똥을 좀 가려야 돼. 요즘은 저희 부모님 말씀보다 네. 주영훈 씨나 우리 김효진 씨, 효진 씨가 얘기하는 게 더 가슴에 와닿고 그렇죠. 두 분이 오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합격된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렇게 예. 1년 저희가 이제 마무리 된다 그래서 원래 더 갈 것 같았는데 네. 오히려 누군가의 실시간 검색어 오르는 것 때문에 우리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냥 그것 때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도 그래. 상관없는 거예요? 왜 자꾸 싸워? 아, 자꾸 미국에 있는 애랑 싸워. 아, 제가 또 때마침 그때 미국에 있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나. 맞아요. 그쪽에서 연락 왔어요? 어떻게 뭐 합의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연결해줘? 나 전화 되면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한테 저희가 짓궂게도 참 많이 목사님께 되게 죄송해요. 네. 아니 아니야.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와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지금 와서? 지금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우리가 아니, 저는 목사님을 정말 가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맞아. 정말 목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못 나눴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짓궂은 우리의 이야기들을 맞아요. 다 받아주고 그렇죠. 웃음으로 넘겨주셨으니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제사장 같은 느낌이야.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가 지난번에 성사학당 목사님 왔는데 예. 오셨었는데 아 그래요? 안 맞더라고. 안 맞아, 안 맞아. 네, 안 맞아. 안 맞더라고. 아, 거긴 안 맞더라고. 우리 거기에서는 이제 맞는 척 했는데 네. 진짜 목사님이 그리웠어요. 우리랑 코드가 안 맞더라고. 네. 우리 220인데 110이야. 네. 저는 여러분과 1년 같이 지내면서 네. 제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시간이 기다려주고 즐겁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뭐 저한테 짓궂게 그렇다고 하는데 제작진들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막 부시네. 예능감이 좋아지셨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즐거웠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네. 여보, 당신 거기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진짜지. 너무 감사했고, 네. 그러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네. 섭섭해. 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너 참 잘 받아주고 너 목사님한테 항상 감사해라. 근데 저는 솔직히 감사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좋아요 제가. 어디 가서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전 솔직히 지금은 우리 박태남 목사님. 정말? 진짜로. 아,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저도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가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마무리 짓는 분위기가 이렇구나. 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좀 1년이니까 그야말로 네. 돌잔치 컨셉으로 그렇죠. 파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에 왔잖아요. 네. 사실 첫 돌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네. 돌잔치 하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돌잡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돌잡이 하나요? 돌잡이 해야죠. 네. 돌잡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돌잡이가 그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이 될 되느냐. 것이냐. 궁금하네? 그 돌잡이 하신 대로 지금 되신 거예요, 다? 어릴 때? 나는 그대로 된 것 같아. 목사님이? 저는 성현직 잡았어요. 와. 원래 돌잡이 할 때 뭐 기본적으로 놓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가정이 이제 목회자 자녀 가정이니까 성경책을 놨대요. 근데 제가 성경책에 손을 얹었다 그러더라고요. 몰랐다. 정규 씨는 뭐 잡았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아, 기억이 날 수가 없지, 돌잔치 때 어떻게. 기억이 나니? 부모님이,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지어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얘기 들으신 거지. 얘기 들으신 거지. 얘기를 들었다니까. 아, 어머니한테 들은 거지. 그래요. 아무튼. 주영훈 씨는? 아, 궁금하다. 난 뭔지 모르겠다. 나 연필이었던 것 같아. 연필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아, 연필이요? 뭔가 그래도 쓰. 가사를 쓰잖아. 그렇지. 가사를 쓰잖아. 아, 그러네. 나 지금도 학교에서 작사 수업 어저께 하고 왔어요. 애들 가르치고. 교수님이세요? 어? 예? 교수님이세요? 네. 예. 오. 왜? 왜? 나 오래됐어. 아, 진짜? 어, 왜? 왜 사짜나? 가르쳐도 되는 거야? 돌잡이 한번 해보자고. 네, 돌잡이 한번 해봅시다. 네. 뭐가 있나요? 아, 우리 배피디 아쉬워. 맞나. 야, 이번 돌잡이는 우리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돌잡이가 그치? 되겠네요. 이거 뭐야? 어, 이게 이 안에 뭐가 있나? 오. 이거 어설프 자, 그냥 갖는 거야? 아, 우리 고르는 거야? 아, 1, 2, 3, 4, 5 중에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이게 다섯 개인데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어? 연미 씨가 아, 연미 씨는 따로 연미 씨가 따로 제가 따로 오신 거예요? 네, 미국에서 온대요. 와. 그럼 그분이 오시나요? 스티브가 와. 거기 있자. 찾길 바래. 찾길 뮤직비디오랑 같이. 어? 나나나. 뮤직비디오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 고소장이 올 거야. 열었을 때. 저 죄송한데 변호사 입회 하여. 자, 그러면 저는 5번을 뽑겠습니다. 아, 네. 역시. 저는 어차피 복불복이네. 그럼 2번 하겠습니다. 2번. 네. 저는 그러면은 아, 1번 수... 할게. 1번. 어, 뭐가 좀 가벼워. 저는 그래? 3번이요. 좋아요. 3번. 그럼 전 4번 하겠습니다. 오, 이거 좀 무겁다. 아, 무거... 어. 목사님 저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돌잡이는 와! 뭐예요, 목사님? 갑자기 황금 봉투가 잘 되어 있어. 와! 야, 교회에서 쓰는 게 있는데.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고요. 네. 축복받은 제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에 쓰세요. 아, 이건 뭐 하나님 얘기예요. 네. 귀한 의미네요. 네. 신기하다. 자, 네. 자 범규 씨. 각자에게 맞는 선물이 나오네. 범규 씨 이게 뭐야? 뭘까요? 포스트잇. 어? 아, 저 뭐 접는 아, 거다. 기름종이 아니에요? 기름종이. 기름종이. 아, 기름종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아,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어, 가르칠 필요가 없대.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런 참되고 거짓이 아, 없으니 아,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아, 거하라. 아, 그래. 주님만이 당신에 거하게 될 거. 아니 올리브 유라도 좀 있지. 밑에 밑에 있잖아. 밑에 있잖아. 밑에. 기름이 나왔겠어.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또 있어. 아, 주님이 당신 안에 당신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 네. 이런 선물이면 너 두 개 해라. 네. 어, 이런 선물이면 두 개 해. 나 이거 옆에 줄 거예요. 아, 두 개 해. 네. 이런 거면 뭐 이런 거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네. 그래도 우리가 네. 의미를 네. 인생입니다. 네. 어, 다 좋은 말씀이에요. 아, 피부가 건성이라 기름이 잘 없거든요. 아, 아니 인생의 아,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제가 기름, 한번 네. 네, 공개해볼게요. 짜잔. 이거 뭐야 이거 징그러. 손가락이야. 오.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 뭐 또 네. 그런 건가 보다. 지적질 하지 마. 아,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손을 이렇게 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써. 자, 손가락. 내가 볼 때 이거는 저를 가리키고 이건 네. 널 가르친다 이런 거야. 아니, 뭐 읽어봐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님의 손이 늘 당신을 잡고 있어 몸도 마음도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오, 좋은 거야. 네. 만병통치야. 약손. 그렇죠, 그렇죠. 자, 3번 네. 제 선물입니다. 짠. 오, 고등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좋은 거네. 어? 이거 좋아. 고등어. 소금의 맛을, 짠맛을 뭐 이거 했잖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당신은 세상의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 내가 우리 애들 아침밥 차리잖아요. 네.
이거 꼭 줘야 돼. 아침에 구워서 주면 엄청 좋아해. 진짜 엄청 좋아해. 아, 근데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주영우 씨는 네. 우리 대한민국 또 가요계 연예계에서 진짜 소금인 것 같은 분. 이분이 없었으면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가요계나 이런 100년 후퇴했다고 봐요. 훈훈하다. 진짜 최고야. 왜 그래? 훈훈하다. 아, 오늘 마지막이니까 나 진짜 형 좋아하거든. 아까 곡 하나 써달라고 읍소하더만. 그거랑 달라고 예. 진짜 좋은 사람이고 아. 훌륭한 사람. 아, 그럼요. 근데 이게 진짜 많게 가벼워서 그렇지. 이게 투머치인데 그래도 좋은 가벼워서 사람이야. 그렇지. 어, 내가 좋아하는 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 아, 최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대현 씨 거. 네. 성대현 씨 거 기대된다. 기대되죠. 네.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어, 이 여자 만나게 해주는 거야? 오, 누군데? 뭐, 여자가 있어. 이성경 아니야? 이성경 씨. 거울에 왜 여자가 붙어 있지? 아, 또 성경 말씀이 나오나 보다. 아,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이성경 이래서? 이성경 씨. 아, 설마? 진짜? 설마? 이거 성경이라고 이성경이야? 정답. 정말이야? 정답. 말씀의 거울. 당신의 삶이 당신의 친구가 읽은 성경책이다. 이거. 아, 또 이 말이 또 나와. 야, 그것도 나와. 야.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미국 격언. 당신의 친구가 읽는 책이 성경책이다. 아멘. 아, 좋다. 아, 근데 다 좋은 의미. 맞아요, 맞아요. 또 이 당사자들한테 다 필요한 맞아요. 말씀인 예. 것 같네요.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아, 이제 돌잡이를 해봤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우리 네. 예 연미 씨 돌잡이를 예. 해야 되잖아요. 뭐 특별한 게 있나봐요. 아, 뭐. 아, 요즘 그 전 이제 또 돌잔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돌.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서 돌 준비해서 저밖에 없잖아요. 이제 오시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예. 또 예약하고 있어요. 아, 네. 세 번째 돌. 아, 세 번째 돌. 축하합니다. 아, 근데 요즘엔 뭐냐면 그 딸 가진 저희 딸이 이렇게 셋이라서 요즘은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해서 이상형 잡이를 해요. 아, 아니 지금 돌 때 이상형 네. 월드컵을 해요? 이상형.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상형 돌잡이. 일단 살이 하얀 사람들 안 좋아해서. 아 그럼 딱 헐크 헐크 태닝 골로 태닝 골로 빼. 태닝 좀. 여기 다 여기 다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한국 사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태닝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태닝은? 저는 이분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분. 오. 아, 이분. 오, 괜찮다. 괜찮아. 야, 약간 내 스타일이야. 네. 이분이 왜 좋아요? 앉아 보세요. 앉아. 왜 이유는 이유는? 아, 일단 저 사진 찍을 때 저 끼 부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 담백한 걸 좋아해. 이 사람 담백하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거 이거 빼고 한 명씩 깎아요? 까죠, 까죠. 그럼 이거 빼고, 네, 까죠.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 자, 저 사람 아니에요. 흰 바지 아니야. 백바지. 자, 백바지 누구? 자연. 보이죠. 아, 비. 비야. 비야. 와, 비야. 비였어요. 어쩐지. 하얗네. 느낌이 있었어. 이번에 둘째 났어. 둘째 났어. 둘째 딸 났어. 비. 아, 비 축하해. 이분, 이분도, 이분은? 몸 너무 좋다. 야, 몸 너무 좋아. 아, 여기 누구야? 여자가. 아놀드. 아놀드. 야, 어쩐지 몸이 너무 좋았어. 아놀드. 우리 출연했었죠. 아, 출연했었죠. 자, 이분도 궁금해요. 이분 아. 이런 포즈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포즈. 아, 저 조끼부터 아니에요. 아, 조끼에다가 베스트에다 팔 올린 거 정준아, 아니야. 정준아. 팔 올린 거 아니야. 팔 올린 거 아니래. 팔찌 쳤어. 팔찌. 아니 근데 그리고 약간 복부가 있어. 아, 아랫배가 아우, 똥배가 있네. 배 너무 내렸어. 좀 아우 좀 민망해. 민망하다. 조용관이면 정준아. 중요하다. 어, 어떡해? 장혁입니다. 장혁. 장혁이야. 장혁. 장혁이. 장혁이야. 제일 좋아하는 장혁. 이 조끼 제일 싫어하는 게 장혁 씨예요. 아니 이분이 진짜 근데 이 비율이나 이런 게 그러네. 너무 좋다. 어, 적당해요. 어. 아, 되게 잘생겼다. 다니엘 헨이 아니야? 저게 적당하면 우리는 뭐냐? 근데 잠깐만. 근데 이게 누가 나왔어. 근데 나오면 뭐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기분 좋고 많은 거지. 기분 좋고 많은 거죠. 기분 좋고 많은 거죠. 아,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곧 이런 분을 보내주실 거다. 아, 기도 응답이 올 것이다. 이런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야, 아니, 일단 보고 아멘. 지금 아멘 했어. 했어. 아니야. 이분이 와. 취소, 취소.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자, 아멘. 아멘. 자, 아멘은 응답은? 하나, 둘, 셋. 와! 누구예요? 도라에몽. 심형탁. 아~ 심형탁. 아~ 가능성 있네. 이분 총각이야, 총각. 총각이잖아. 미혼이잖아요. 도라에몽 좋아하는 심형탁. 아니, 순정은 좋다. 도라에몽 엄청 좋아해. 정지화면이야? 정말로 전 이분 추천해요. 이분은 그 얼마나 절약 정신이 튀어나냐면 그 매니저가 네.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꼴을 못 봐요. 무조건 마트에서 한 박스로 사야 돼. 아, 큰마트에 대형마트에서. 큰마트 가서. 돈 많이 쓰는 사람보다는 절약하는 사람이 그치? 맞죠. 그러니까. 근데 도라에몽에는 안 아껴요. 도라에몽. 네. 일본에 도라에몽 사서 도라에몽 박물관 가고 도라에몽 뭐 그 동호회 가고 막 그래. 네. 네. 도라이야. 네. 뭐라고? 도라이야. 아니 어쨌든 이렇게 신체도 정신도 네. 건강한 남편을 주실 네. 것이다. 이런 좋은 네. 의미로 해석하면 되죠. 어, 좋은 배우자 만나길. 네. 네. 네, 맞아. 떠놓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이 좋아야 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뭐야? 뭐예요? 샐러드, 샐러드. 와. 예쁘다. 이게, 아니 오늘 이 코스가 정말 특별히 어른 성교학교 저희들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래요. 거래요. 야. 예. 예. 먹으면서 우리가 1년을 한번 회상을 해보는 네. 시간을 네네. 좋아요. 콜라 하나 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네. 1년 동안 우리 같이 어른 성경학교 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게스트나 회차가 있으세요? 그 나를 막 살리는 찬송인가? 찬송? 어, 그때가 아, 저는 누구 나왔을 때지? 오나미 씨. 아 오나미 손준근. 손준근. 아 그래 그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도하고 좋았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저 혼자 먹었어요. 아니 뭐 선생님 식도 해주셔야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웃음과 은혜를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년 돌잔치를 마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나눕니다. 이 음식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우리를 살찌게 하듯이 앞으로 남은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겠어요. 야, 진짜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샐러드 딱 느낌이 온다. 근데 송준근 오나미 씨 나왔을 때 왜 좋으셨어요? 아니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오나미 씨 팬이에요. 맞아요. 그때 참 예, 그때 되게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데 오나미 씨한테도 은혜를 받았지만 송중근 씨 보고서 굉장히 아, 제가 그냥 원래 개콘을 제가 즐겨 보는 편이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그 만난 송중근 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 믿음이 뭐랄까 이렇게 때묻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네, 어른 성경학교 돌잔치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나 됐군요. 네, 우리 함께 출연하셨던 우리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하셨던 모든 MC분들, 출연자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은혜로운 프로그램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역시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샬롬 교회야 놀자 어른 성경학교 화이팅! 어 이거는 북경오리 아니에요? 건가요? 북경오리? 닭이에요? 닭이에요. 와. 진짜 조회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송대현 씨의 그 눈물에 많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네. 많이 했어요. 저도 송대현 씨를 참 오래 봤지만 이런 걸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분은 아닌데 이렇게 정말 스스럼 없이 정말 진솔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어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어가는구나. 그때 맞아요, 맞아요. 그 감동이 또 있었어요. 우리 자리가 또 편안하니까 네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그 장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열어놓고 맞아요.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회차를 통해서 우리 네. 목사님이 네. 화음 넣는 걸 즐겨 하신다는 걸 그때 알게 됐잖아요. 찬양하면서 남의 찬양에도 화성도 한번 넣어주셔가지고 에피소드 네. 이번에 네. 영국 갔다 오는데 네. 앞에 앉아있는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목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어른 성경학교를 봤대요. 그런데 정말 대박이 뭐냐면 네. 댓글을 썼대. 목사님 화음 넣는 거 그렇게 좋은데 왜 쉽냐고. 그 댓글이 그분 거였어. 그러니까 영국에 3년 동안 연수를 가 계시는데 거기 계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방송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욕을 많이 하던데. 저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 댓글 쓰신 분한테 직접 와서 들으셨으면 그런 얘기 안 하셨을 그래 나도 네. 내 말이 네. 내 말이 그 유명한 인간 매크로 네, 그렇죠. 내 말이.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랑 목회자기의 드루킹 다르거든요. 네. 목회자기의 드루킹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의 새로운 캐릭터가 그때 또 생겨났으니까 참 범균 씨하고 목사님의 케미가 참 좋았어요. 잘 어울려요. 뚜닥뚜닥하면서 아유. 되게 맛있어. 예, 아유. 야 맛있어. 정말 질문 던지면 그냥 먹는 거야. 아니 야, 왜냐면 우리가 좀 먹을 때 둘이 알아서 먹어. 대답을 해야지 내가 먹잖아. 아니 근데 대답. 야 패스했으면 네가 받아서. 해. 네. 아니 대답과 동시에 들어가더라고. 야 이거 안 듣겠다는 얘기 아니야? 배고파. 야 나도 먹자. 근데 진짜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서. 가장 편하게 맞아. 해주시는 목사님이세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랑 거의 연세가 비슷하세요. 근데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아버지하고 사실 범균 씨 이렇게 뭐 대화 많이 안 하죠. 못하죠. 사실 아버님 어려운데 그래. 진짜 아니, 편하게 받아주시니까 할 수가 있었죠. 콜라 마실 사람. 저. 나도. 저요. 콜라 4개만 5개만 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냥 아무데나 던졌어요.
카메라 맞을게요.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누군가 주겠죠. 아니 몰라. 누가 내 차 박치게 했으니까 주겠지. 카메라 맞을게요. 이거 그거 아니야? 양장띠. 아니 그거 뭐예요? 팔고... 이거 우엉잡채. 우엉잡채. 와.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제대로 된 돌잔치야. 이거 뭐 진짜 좋다. 그러면 이제 성대현 씨는 제일 귀여운 남는 회차는 언제예요? 저도 사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하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기억에 남고 진짜 다 재밌었고 그런데 굳이 고르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은메달 리스트 그 은메달 리스트 네, 김민수 씨 은메달 리스트 김민수 씨 가 기억에 남아. 왜 그러냐면 민수 씨는 불교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교회를 택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 그 선택이 옳았다는 그런 걸 뭔가 느끼게 해주고 싶어. 너무 네, 순수하신 분이 착해. 아니 그 말 한 글자씩 틀렸잖아요. 그게 너무 맞아. 재밌었어. 너무 웃겨. 긴장하면서 막 와가지고. 웃겼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자였습니다. 불자였는데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제가 뜻깊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뜻대로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제가 있는 길을 다시 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야 가자. 교회야 놀자. 어른성경학교래요. 어른성경학교인데. 교회야 가자. 어른성경학교. 화이팅! 뭐 어디요? 교회야 놀자. 어른성경학교. 교회야 놀자. 어른성경학교. 화이팅! 우리 서유미 아나운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스트 누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저랑 지금 가족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나운서 상영자. 재밌었어. 남자가 엄청 웃겼어. 그분들이 이제 가장 잘 계시죠? 예, 잘 계십니다. 노동위원장. 나머지 그 두 분도 잘 계시고요? 예, 왜? 나머지 두 분도. 이강인. 이강민. 이강민. 그분은 제가 CBS 조이를 구독하다 보니까 그분 방송이 계속 추천으로 뜨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렇게 읽어주는 성경 그게 뜨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예전에 했던 네,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이게 그 되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따로 이제 유튜브 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평일 아침에 굿모닝 뉴스라고 시사 프로그램을. 그 옆에 그 저기 그 이봉규 아나운서도 잘 지내죠? 네, 이봉규 아나운서는 끼가 많아. 많던데. 이봉규 아나운서 CBS의 장성규야. 나쁜 남자 부르고 그랬잖아. 그분은 지금 이제 주말에 저녁 시사 프로그램을. 아, 시사를 많이 하네. CBS가 왜 시사가 많아요? 시사가 많아요. 원래 예.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CBS가. 열심히 하고 계시다. 시사 쪽에. 아, 그 친구는 시사보단 예능을 해야 되는데. 예능이 없잖아요. 아, 그럼 뿌려야죠. 뿌려야지. 그럼. 네, 그 참 서유미 아나운서가 저희와 함께했던 그 편을 또 사랑했다고 하니 네. 뭐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굉장히 재밌게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좀 피곤하긴 했어요 그날. 아, 뭐가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피로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우리 이봉규 아나운서 그때 또 굉장히 그 포텐 터뜨렸습니다. 네. 벼락 스타 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았어요. 이제 이게 시즌 2에는 다시 한번 또 불러주시면 저희가 열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그 성경학교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른 성경학교 화이팅! 우리 봉규 씨는 어때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본 것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형님하고 둘이 귀마크 입은 것도 기억에 남고 난 내가 그런 얘기를 한지 몰랐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 딸은 여기 녹화장에도 왔었잖아요. 네. 근데 어른성경학교를 1회부터 지금까지 한 회도 안 빼고 다시 동영상으로 보는데 네. 계속 무한반복으로 보는 게 그 박규수 씨 나왔을 때 거였어교 외침 있죠? 네. 그것만 계속 지금까지 한 50번 이상을 돌려봐요. 제일 재밌대요. 메살로니가 전서하고 그거 볼 때마다 웃어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어른 말고 애. 네. 이건 뭐야? 야, 뭐야? 도둑치기 아니야? 와. 와. 대박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던 분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네. 영길이 형 안 믿는 사람. 아, 나도 나도 맞아. 네. 나도 맞아. 저도요, 저도. 오늘 오셨으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MC 딩동하고 저희 둘이 참 기억에 남아요. 아, 이게 우리가 아는 교회 용어나 우리가 흔히 이제 몸에 배서 쓰는 그런 게 아, 그들이 받아들일 때 네. 아, 낯설 수도 있겠다. 네, 지금 어른 성경학교가 돌잔치를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하 멘트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오란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참 아쉽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축하 멘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저 자신은 사실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다. 진짜 안 믿는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막상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되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 가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훨씬 좀 신선하게 와닿으면서 오히려 단이라고 저한테 막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게 다가간 느낌? 정말 좋았습니다. 제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이거 한번 봐봐라,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보면은 좀 다르다. 진짜 기독교가 뭔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1년 됐다니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른 성경학교 화이팅! 근데 목사님 그 MC 딩동이 그 방송 이후에 네. 진짜 실제로 그 MC 딩동 집이 목사님 교회랑 가까워요. 가까워요. 예. 실제 저희가 농담으로 교회 가봐라 그랬더니 뭐 대기실로 가야 돼요 막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실제로 앞에까지 왔었대. 목사님 교회 앞에까지 왔었대요. 왔었어. 근데 들어갈 용기가 없대. 그래서 못 갔대요. 있었으면 같이 가줘야 되는데. 누군가 옆에 있어서 교회 전도할 때 그냥 교회 가가 아니라 맞아. 이 사람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인도해줘야 돼. 인도해줘야 돼. 돼. 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예요. 맞아. 아니 우리도 뭔가 낯선데 혼자 찾아가는 게 그게 굉장히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대단한 용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왔던 모든 분들이 다 뭔가를 남기고 아니 그리고 게스트로서 확 이슈를 만들었던 게 우리 자두씨였거든요. 아 자두씨의 그 정말 그 자두사모님의 그 파격적인 그 간증 정말 너무 솔직하고 적나라한 그 간증 그게 진짜 너무 은혜로웠고 근데 그걸 보신 분들이 참 많이 공감하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저 그때 프레드 머큐리 하고 나서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이 네. 너 이렇게 CBS에서 열심히 하니? 다 그래. 너 되게 열심히 한다. 다 그래. 너 되게 열심히 하더라. 제가 정말 우리 주영우 씨가 그 사실은 어느 누구도 프레드 머큐리 하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네. 해야 된다고 한 사람도 없었고 그걸 무슨 소품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러닝하고 이런 것만 읽고 난 근데 그때 깨달았어. 아, 우리 이렇게 진짜 멤버 하나하나가 이 프로그램을 진짜 좋아하고 즐겁게 하는구나. 좋아하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무슨 장기자랑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소년, 소녀가 된 마냥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두 사모님 나왔을 때 그 남편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직접. 맞아요. 목사님이 네. 영어권에서 잘하셔서 한국말을 못하시는데 네. 영어로 댓글을 다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달았는지는 잘 영어라서.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깜짝 진짜. 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우 아저씨 콜라 나왔습니다. 지금 비행기 왔어요. 야, 아, 뭐야 이거? 아니. 다 이런, 다 이런 거 있어. 깜짝 손님을 준비했네. 야, 진짜 최고로 최고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깜짝 손님 왔어요? 아, 제가 그 성령의 힘으로 지나가는 이끌림. 끌림이라고 그러죠? 불자잖아요, 불자. 네? 불자 아니었어요? 아니 그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싫다고 얘기했잖아. 그때는 그때지. 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이게 오다가 왠지 여기에 큰 빛이 하나 보이는 거야. 빛이 나요, 뭐야? 빛이? 동방 박사야?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왔는데 계셨네요. 아니 근데 아까 없을 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목성이 고소당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뭐 뉴스에 나오고 막 기사 나오고. 아니
그래도 일단 당한 거하고 네. 당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우리 심했어요. 이모 소주 한 잔만 주세요. 네. 아이 저기. 끝나고 아주 좋은데 뭐. 아. 몰라 이거. 선생님 그냥 진짜 심적으로 네. 많이 힘들어서. 네. 맞아 맞아. 그 전에도 또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고 네.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와요. 솔직히 나도 우연히 이렇게 TV를 보다가 네. 그 소식을 접했어요. 잠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네. 걱정이 계속 아 그때부터 예, 마음에 두고 기도도 했어요. 뭐 저도 뭐 다 지나갈 일이지만 한 잔 해요. 접촉 두만 많지 않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당해본 사람만 네. 아는 거야. 아 그때 우리 왜 딩동 씨 네. 우리 말씀 마지막에 말씀 그래, 나가서 예 그러니까. 네, 말씀 뽑았을 때 우리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어나 어여쁜 아이야. 어, 나와 함께 가자. 어땠어요? 네 법원도 함께 갈 거예요. 그만해. 그 말씀 잘 간직하고 네. 있어요? 아 사실 잠깐만 지금 제 동생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요. 네. 핸드폰 잠깐만. 갖고 있는데 이건 제자죠. 어, 예, 예. 이분 소송 같은 거 안 하나 이분은? 어... 대신 안 해? 아니 그 마냥 믿지 마. 마냥 믿지 마. 사람 믿으면 안 돼. 감 조심해. 다 믿지 마. 야 나는 우리 와이프도 안 믿어. 아무도 믿지 마. 우리 와이프만 안 믿더라. 와이프만 그지? 잘 믿고. 와이프는 오빠 믿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카드를 넣는 곳이 있어요. 어 맞죠. 크레딧 카드 넣는. 어? 와. 여기에. 어? 대박. 어 소름 끼쳤어. 진짜 오, 그, 그때 받은 말씀이잖아. 나이스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와 이게 갖고 네. 다녀 이거. 이걸 맨날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네, 그렇죠. 오늘 여기 온다 급하게 찔러는 거 아니죠? 아니 그 못 찾지. 아, 이거 못 찾지. 이건 못 찾지. 어렸을 때 못 찾지. 저기 또 제 아들이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놨어. 그렇죠. 뒤에 봐봐. 주영이 어른 성경학교 그대로 있잖아. 네. 이건 못 찾아. 이거는 잃어버리고 다니는 거 맞아. 녹화 끝나고 잃어버리는데. 감동이다. 이 말씀 보고 아까 네. 우리 다음 프로 하는 PD 어디 갔지? 다음 프로 예 우리 딩동 좀 우리는 이대로 가니까 그래, 괜찮아 딩동을 좀 우리는 괜찮아 어. 우리 괜찮아 우리 개종한 친구 살려야지 어, 살리자고 아 살려야지 어, 다음 네. 프로에 우리 딩동 좀 이름 보정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새 신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떤 생각 가요계에는 어. 역주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주행. 역주행. 네. 어, 근데 왠지 어른 성경학교는 부활. 부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아, 부활. 부활. 부활이라는 게 부활 될 것이다. 잠시 이게 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그렇죠. 네. 진짜 온다는 건 쉽지 않은데. 쉽지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어, 여기 계신 MC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를 저를 뽑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네. 부탁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영상으로 인사드린 것보다 제가 이곳에 와서 뭔가 큰 가르침을 받고 뭔가 얻고 감동이다. 또 어, 뭐 간증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지. 느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직접 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거 인성의 문제야. 네. 이거 정말 아유, 대단한 거야. 일이. 맞아. 네. 인성이 좋아. 맞아.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케이크 있어야죠. 케이크 있어야죠. 아 잔치에는 잔치에는 케이크 있어야죠. 아 이거 케이크야? 아 내 말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 또 있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친구가 읽는 성경책이다. 이야. 사실은 제가 어제 자기 전에 그 유튜브로 우리가 한 거를 쭉 봤어요. 어. 그거 보니까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보물 같은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하지만 어, 우리가 다시 정말 우리 MC 딩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요, 그래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박수 칠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도 정말 헤어진다고 생각 안 하고 또 분명히 조만간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또 만날 거라고 또 믿어요. 우리, 예, 우리 이 모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뭐라 하지? 아 이분들은 내가 알던 연예인이 아니고 아 나랑 원래 같이 어릴 때부터 살던 그냥 형 동생들이구나. 어, 아 너무 좋은 거야. 이분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꼭 가서 초대 안 해도 가서 축하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서 어,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꼭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찬성! 난 찬성! 순장이요. 네, 순장이요. 어, 여기 목사님 찬성이래. 찬성!
나 죽을 때 같이 놔주고 싶다. 부산님 죽을 때 마치고 너무도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빠르게 아니 나는 찬성. 오래 사세요. 회장이야 그냥 살아있는 거야. 부산님과의 기준 맞추면 너무 오래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방송계로 보내진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내신 곳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또 짐을 싸서 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야죠. 네. 괜찮았어요? 너무 네, 좋았어요. 네네. 이게 바로 서운해하지 말고 천로 역정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천로 역정도 생각난다. 아 진짜 더빙했던 거. 더빙했잖아. 너무 재밌었어. 새로운 게 천로 역정. 돈이 들어왔나? 들어왔어. 그러고 보니까 확인을 안 했다. 나와야지 내가. 안 들어온 거 어쩌나. 이게 돈이 들어온 건지 이자가 붙은 건지를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이거. 이자만큼 들어오는구나. 야 정말 오프다. 받는 걸 위해서 100배로 즐겁게 했습니다. 네. 우리 효진 씨. 아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 딱 주영훈 씨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이 누군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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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고 우리 함께한 모든 가족도 진짜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우리 성규 씨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는 거예요. 원래 보통 이제 아 뭔가 도태돼서 날아가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뭔가 다들 아쉽게 끝나는 거를 처음 겪어보는 거라 아, 뜻이 있으면 또 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니, 이거 끝나면 이제 다 없을 거야 이거 형이 네. 아주 험한 꼴 보실 때 기다려 나 이거 잡고 있어 나 지금 다음 프로 피디오 밑에 좀 기다리라고 그 이제 어린이 우리가 어린이 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갔었을 때 보면 그 방학 중에 3일 방학 중에 이틀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안에 있을 때는 되게 충만 성령 충만했다가 여기에서 파송이 되는 순간 이 성경학교가 끝나는 순간 사실 우리의 그 책임은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어른 성경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정말 파송되는 그 성경 파송식인 것 같아요. 야, 그건 너무 좋다. 야, 그거 좋다. 자기 남아 있다 이거지. 자기 남아 있다. 경교직이 역시 여유가 있어. 니네들은 잘 가라 이거네요. 너 좀 위원장해라. 그래. 너 밖에 얼마나 추운지 아니? 겨울이다 이제. 이제 겨울이야. 개고 생각. 야. 자,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는 예. 다시 한번 제 목회에 대한 확신? 내가 나갈 길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목자는 양들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종교화하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어떤 틀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떠드는 속에 또 같이 이야기하고 사는 속에 그냥 막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들이 툭툭 보일 때 그때 너무 제가 아 그래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야겠다. 정말 얻은 게 정말 좋은 것을 얻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예전보다 저를 훨씬 더 편하게 대해줘.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와서 개겨. 좋은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게 그냥 엄숙하고 멀리 있는 어떤 뭐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맞아요. 이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목자 네. 혹은 뭐 아버지 삼촌 뭐 이런 느낌들을 가져주셔서 네.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네.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그 방송에 나오거나 여러분 하는 그 활동 현장에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들을 수 없는 3도 화음을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3도를 쌓아서 화음 맞춰서 우리 부르면서 한번 우리 케이크 커팅하면서 마무리하죠. 예, 자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야?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뒷부분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른 성경학교 생일 축하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세신자씨 박수 한번 박수